냉동만두 건의자 김도. 제가 자취생활 15년 냉동만두 구워 냉동에서 바로 튀긴 것 같습니다. 해동 돌리고 있으면 왜 이래 갑자기. 냉동만두는 해동한 다음에 튀기면 맛이 없습니다. 자, 제가 여기서 이제 김도님은 근데 이제 요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냉동만두를 그냥 튀기는 걸로 그냥 냉동만두를 바로 해동하지 않고 튀겨야 맛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5만원대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. 어떻게 튀기는지 알려줘야지. 어떻게 튀기는지 다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냉동만두 맛있게 튀기는 법. 빠밤. 자, 냉동만두를 해동을 돌리고 조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누가? 해피 아침밥 방송 너무 좋아. 굉장히 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이거는 냉동만두는 해동을 하면 안 돼요. 예? 냉동만두를 해동하지 말라고. 바로 굽는 겁니다. 바로. 알았어, 몰랐어. 에이? 아니, 그렇게 설명 왔는다고. 에이? 그 이유를 설명해야지, 이유를. 뒤로 뛰어서 화장이 불면 어떡하려고? 그 해동 돌리고. 그 냉동만두 그거 해야 되는데 해동도 안 돌리고 그거 튀기니까 기름 튀는데. 오늘 무슨 급한 일 생겼나요? 뚜껑을 다 부서졌냐? 돌리는 거는 이 냉동만두를 모욕하는 일이에요. 예? 냉동만두가 돌린다는 얘기하지 마세요. 진짜 그냥 냉동만두가 예비도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라다가 냉동만두는 기름 튀기는 거 감수하고 그거 커버하면서 바로 그냥 그 중불에다가 확 그냥 만두랑 싸우면서 응? 기름과 싸우면서 그 격렬한 그 전투 속에 최고의 맛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하게 만들어지는 게 그게 냉동만두의 아니 그 해동시킨 만두랑 냉동 상태에서 바로 튀긴 만두랑 바삭함이 다르긴 합니다. 바삭함이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석박사 논문 그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가 되면 공기의 팽창이 빠르게 일어나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만두 피에 기포를 발생시키거든요. 그러면서 그 기포들이 공기층을 만들게 되고 그 공기층으로 인해서 더 바삭하고 터지는 맛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. 뭐 냉동만두는 간편함이니까 뭐 조금 맛없게 먹으려면 해동시키고 먹고 안전하게 먹는 거 더 좋겠지. 근데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아니다 이거야. 그리고 간편하게 먹는데 기름 안 튀게 먹느냐 아니면 해동을 시키냐. 보통 이제 자취생이야. 자취생이고 내가 군만두 해동시켜야겠다고 해놔. 그리고 게임 한 판 하고 와. 그럼 8시간 지나서 만두 꺼내놨네?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누가 해동을 시켜? 바로 막 해가지고 먹어야지. 무슨 해동을 시켜? 그럼 그 냉동만두가 해동만두지. 해동만두로 사 먹으라고. 그렇게 이제 튀김 맛있게 튀기는 법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튀김가루 설명서 같은 거 봐도 찬물에다가 튀기라고.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날수록 튀김은 바삭해진다는 겁니다. 왜? 공기의 팽창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그 튀김옷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낸다. 요거입니다. 요 이유가 제일 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해동한 것보다 냉동 상태에서 바로 튀긴 거. 그리고 많은 기름에 한 방에 튀겨낸 거. 그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집에서 그 가게의 튀김 맛을 내기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온도 변화와 함께 기름을 풍부하게 쓸 수 없다는 부분.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래서 튀김 요리는 집에 사지 먹지 말고 시켜 먹으라 이 말이야. 가서 먹으라고. 시켜 먹는 거 별로야.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냉동만두 그러니까 여러분 냉동만두 가장 맛있게 먹는 조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후라이팬이 있고 기름을 후라이팬에 한 1mm 정도 차도록 좀 낭낭하게 붓습니다. 낭낭하게 붓고 온도를 올린 다음에 냉동만두를 확 집어넣습니다. 확 집어넣고 뚜껑을 빡 닫아요. 그리고 조금 흔들어 줍니다. 그런 식으로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때 소주 컵 한 컵
소주컵 한 컵 정도로 물을 팍 부어줘. 그러면 기름이 빡 튀겠지? 하지만 뚜껑을 덮었다 이거야. 그러면 바삭바삭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기여한 증기에 의해서 안에까지 잘 익고 바삭바삭 야들야들 겉바속촉한 만두가 된다 이거야. 사실 나 용납이 좀 안 되잖아요. 그 많은 기름에다가 물을 붓는다고? 미쳤어? 하지만 짜잔, 그것이 군만두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면. 근데 어쨌든 귀찮지. 특히나 제일 귀찮은 건 뭐냐, 이거는 이 방법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한 가지 문제점이지, 제일 큰 문제점이라서 저도 잘 안 써요. 왜? 누군가를 냉동만두를 정말 맛있게 대접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저를 위해서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. 왜? 뚜껑에 묻은 기름, 뚜껑에 묻은 기름, 그거를 다 청소해줘야 돼. 오 마이 갓, 할 수 없다. 근데 이제 그 뚜껑에 기름 묻은 거 있거든, 그거 청소가 귀찮아서 안 청소해. 그러면 다음번이 없지. 왜? 이미 그 뚜껑에 기름이 눌러붙은 상태로 존버하고 있는데 그 존버한 뚜껑을 다시 쓰기 싫어. 거기서 물이 올라 다시 떨어지는 생각하면 바로 토 넣을 것 같거든. 그러면서 바로 설거지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넌 할 수 없어. 바로 설거지를 한다고? 응? 바로? 바로 설거지를 해? 그럼 뚝배기 요리 못 먹는 거 아니에요? 뚝배기 같은 경우는 찝찝하긴 하죠, 솔직히. 그 뚝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공질의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뚝배기 잘못 세척하는 집 가면 뚝배기에서 퐁퐁만 날 때 있거든. 어쨌든 그래, 맞아요. 일본 교자집에서도 그 철판에다가 교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. 교자 이렇게 굽다가 뚜껑 같은 거, 스텍으로 된 뚜껑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 물 붓고 뚜껑 딱 덮어가지고 익히고 하거든요. 냉동이 아닌 경우라도 그래요. 더 큰 문제는 그 뚜껑을 만두 뒤집겠다고 싱크대에 올려두면 때를 바라보며 족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. 이야기하지 마. 뚝배기 쓰는 데에서 무지개가 생긴다면. Oh my god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경 안 써요. 제가 보지 못하는 거, 관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. 관측이 되면 찝찝한 거지. 근데 내가 해먹는 음식들은 내가 관측을 하잖아. 저런 건 있어요. 집에서 음식을 해먹다가 그 모럴 해저드를 느낄 때, 그 심각한 그 부패를 느낄 때가 어떤 데냐면, 때때로 이제 전자레인지 안을 봤을 때. 전자레인지 안이 더러운데 그걸 계속 쓰고 있을 때가 있어. 신경 안 쓰고. 때때로 한 번씩 전자레인지 안에 보니까 개더러운데 거기다가 맨날 쳐놓고 요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. 뭐지? 하면서도 계속 넣고 귀찮아서.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계속 청소해주고 냉장고 한번 청소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쓸까? 그냥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더러운 거 익숙해져가지고. 어쩔 수 없지. 안 캐서? 파이팅입니다. 더 맛있으면 잘못 말함 고기왕 만두가 김치왕 만두보다. 나는 무조건 나는 김치 만두 싫어요. 김치 만두 새그러운 맛 때문에. 고기 만두 좋아하는데. 김치 왕만두, 고기 왕만두 맛있는 건 좀 심각한 일인데. 김치 왕만두 먹고 있다 보면, 위액 올라오는 느낌 들어. 막 먹다 보면, 으악! 하면서 위액 올라오는 느낌. 나 그게 너무 싫거든. 토만 난단 말이야, 김치 왕만두에서. 솔직히. 나는 근데 만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, 바로 마포만두, 갈비 만두가 되겠다. 나 솔직히 최고의 만두라 생각해. 그거 튀겨주면 정말 좋을 텐데. 그게 튀긴 만두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. 그 야들야들함. 응? 그 만두피가 정말로 파리하이, 딱 쪼아 붙여가지고 마치 시스루 란제리를 입고 있는 듯한. 마치 푸른색 핏줄이 비치는 듯한. 그 탱글탱글함. 그리고 딱 한입 베어 물었을 때, 그 부드럽게 무너지는 그 만두소. 부드럽게 무너지는데 그 만두소가 되게 달짝지근한데 그게 간장의 짭짤한 맛을 만나면서 그 달짝지근함이 더 깊어지는 거야. 그러면서 그 갈비소가 입안에서 막 혓바에서 굴막 굴러다녀요. 갈비만두. 근데 김치만두도 약간 겉절이 김치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걸로 만들면 맛있어. 근데 자꾸 김치 만두를 신만두로 신김치로 만들더라고. 짱나게. 최근엔 육즙 가득 짬뽕 만두인가 그거에 빠져 사는데 매콤하면서 육즙 좋아 빠지는데. 약간 내 스타일인데. 육즙 가득 짬뽕. 육즙 가득 짬뽕 만두. 뭐야 이게? 제품이 있구나.
육즙 가득 짬뽕 군만두. 참치로 가볍게 보면 아파할 텐데. 이거를 에어프라이기 한다고? 아, 개만데 이거는. 만두를 뭐 말려서 먹고 있어. 근데 만두가 봐봐. 이렇게 하기 힘든 음식이야. 잘 만들기 힘들어. 아, 그래도 이건 여긴 잘 튀겼다. 나는 근데 사실 만두 제일 좋게 먹는 게 그냥 그거야. 기름 진짜 완전 푸짐하게 아 완전 막 다 부어놓고 거기다 만두를 아예 다 때려박아. 뚜껑 닫고 그냥 아예 확 튀겨버린 만두. 군만두가 아니고 확 튀겨버린 거. 최고의 맛이다. 저런 거 있잖아. 곰보만두 아예 그 수포 올라와가지고 그 VS 가스 처먹은 것처럼 이렇게 막 꽈라 하면서 그 만두에 막 기포 다 올라와가지고 그 더러우게 나오잖아. 봐봐. 만두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. 여기가 이제 튀김기가 되는 거야. 나는 전병이 더 맛있었는데. 아 그래 봐봐. 이 튀김만두 튀기면 육즙이 나와. 아 예. 꼭 먹어라 두 번.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봐봐 이 톡톡톡톡 팍팍 딱딱 바닥 빡빡빡. 갑자기 궁금한 건데 딤섬은 어떤가요? 아 저는 좋아합니다. 근데 전 딤섬 하면 떠오르는 게 결혼식장 뷔페 가면 있는 거. 결혼식장 뷔페에서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개극혐인 거. 이거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떠왔는데 쉽극혐. 여기 막 여기 뭉친 부분 이 부분 개찔기고 이거 때문에 나는 뭔가 딤섬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. 딤섬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고 딘타이펑 좋아해요. 그 딘타이펑은 좋아하는 게 생강간장 너무 좋아. 생강간장 딱 그 샤오롱바오 살짝 빵빵 해가지고 육즙 호로록 마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강 두 점 빡빡 올리고 아 거기다가 우유탕면까지. 우유탕면 또 딘타이펑 우유탕면이 또 기가 막히거든. 아 국물도 뻑뻑하고 아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